안녕하세요, 백상열입니다. 팔씨름 선수에게 꼭 필요한, 어찌 보면 가장 팔씨름에 맞는, 일반 헬스장에서 혹은 홈짐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리스트 컬, 손목 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겠고요. 실제로 제가 훈련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특히나 더 이제 팔씨름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리스트 컬 이렇게 하시죠. 덤벨을 들고, 물론 좋은 운동인데 약간 좀 팔씨름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. 그래서 바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훈련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한쪽 끝을 저쪽 스쿼트 바에다가 밀리지 않게 걸어놓고 중량 바벨의 한쪽에만 원판을 꽂아놨습니다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실제 이제 팔씨름 각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욕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션을 넣는 방법, 그리고 훅이나 훅 디펜스에서 이 새끼손가락 쪽에다 조금 더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자, 우선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이제 현재 훅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새끼손가락 쪽부터 이쪽 라인에 대한 손목에 그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잡으실 때는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엄지를 이렇게 안 잡아도 돼요. 썸리스로 잡으실 수가 있고 혹은 옆에다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썸리스로 아예 밑으로 깔아요. 손가락 다섯 개를 다 깔면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틀어지면서 새끼손가락 쪽에 압박을 더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들어서 예. 허벅지에 받치세요. 하완, 전완근 허벅지에 받치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이런 식으로 해서 나쪽 그립에도 압박을 주겠다 하면 각을 더 낮추세요. 더 낮출 수도 있고 나 정말 손목에 좀 자극을 주고 싶다 그러면 각을 더 세우세요. 셋, 넷, 다섯 하면서 약간의 어깨 모션 주면서 새끼손가락 쪽 스피네이션 쪽으로 자극을 더 줄 수가 있어요. 보통은 한 45도 정도 하면 아주 적당한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. 야, 이거 했는데도 힘들어. 무거워. 자,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, 실제로 후커가 아닌 이상이야 팔씨름 할 때 돌아가면 좋지가 않죠.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? 요 자세에서 합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하나 안쪽에 두세요. 안쪽에 둔 다음에 오른발을 하나 앞으로 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약간 주저앉으면 약간 변기통에 주저앉은 그런 느낌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썸리스로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중간에다 걸쳐도 되고 이건 본인의 느낌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드는 거야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두 가지가 느낌이 참 많이 다르고요. 제대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씨름에서 정말 중요하다. 아, 이거 진짜 꼭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지현민 선수가 이 훈련을 상당히 고중량으로 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. 그만큼 이제 손목 힘이나 손가락 힘이 강해요, 지현민 선수가.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프로네이션 돌리는 거 요거랑 지금 이 두 가지 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그러면 중량을 차차 늘려볼까요? 자, 20kg짜리 두 장 뽑았고요. 40kg입니다. 40kg 다섯 번 했고요. 15kg 꽂았어요. 이 정도는 돼야지. 이건 안 되는구나.
10kg 뽑았고요. 현재 50kg입니다. 아, 50kg 쉽지 않네요. 자, 확실히 제 리스트 중량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. 사실 이 정도로 좀 안 좋았을지는 몰랐는데, 예전에 그 신경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도전해 보고, 그래도 제가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이니까요. 이제 부족한 게 어떤 게 부족한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더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제가 실제로 중량이 늘었을 때 팔씨름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고 또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. 자, 훈련 영상 올리겠습니다. 큐! 자, 어쨌건 간에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죠. 상당히 느낌 괜찮습니다.